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후원이 또 저희들이 뉴스타에서 있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과 상관없이 저희는 보람과 성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장학금 이사진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셨는데요. 제가 오신 이사분들 한 번씩 소개해드리면서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작할게. 우리 신임 이사장님, 홍성준 이사장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유니스 예. 일어나주셔서 한번 다 아시지만요 한번 이렇게 발표해 주세요. 우리 저기 옆에 크리스 선생님. 그러면 신임 이사장님 한번 덮시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돌고 나서 저 이침식 하면서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냐고요? 한 번씩 하죠. 예쁘네, 크리스입니다. 저기 이왕 일어나신 거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나중에 말씀하실 건데 우리 장학 이사에 대해서 짧게 뭐 한 말씀 뭐 감동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지. 네. 다음부터 잘해. 네. 잘해. 더 많이 하시겠다. 뭐 이런 것들 골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뭐 지금 한 4년째 처음에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진짜 취지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뭐 있으면서 제가 뭐 진짜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폴림 저는 뭐 얼바인의 누구입니다. 얼바인의 폴정입니다. 얼바인의 폴정이고요. 머무르고 올해 뭐 장학 그 때문에 회장님이 이렇게 힘들이었는 게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이거 쉬고 되나 했는데 제가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수액을 했지만은 부끄럽고요. 앞으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을 한다는 취지가 이게 우리 뉴스타를 위해서도 좋고 이웃들이 커뮤니티에서 참 보람된 거라 생각하고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참 우리 뉴스타를 위해서 보람되고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형편이 되는 대로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별리 지사의 마인치입니다. 취지 전체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좋은 취지인데 형편이 어떤 부분은 여기 재나타하신 분들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닌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은 그 사용하는 데 어떤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우리 회장님께서 쾌척하신 그 액수가 정말 우리 에이전트의 뭐 수백 배 이만큼 차이 나는 곳에 깜짝 놀랐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을 좀더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뉴스타입니다. 일단 제목만 듣지 말고 사회 바깥 사회부터도 또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배워갈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나 옆에서 인정합니다. 제가 부끄럽게 처음부터 참 경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장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면 아까 가운을 입고 기사했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학생이 그래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좋은 데 갔더라고요. 그때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몰랐어요. 걔를 못 알아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장학금 시장을 하냐고 그러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만 한마디야. 이게 진짜 큰 거구나. 작은 돈이었었지만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큰 호보와 희망을 줬던 그런 돈이구나 생각하고, 아, 내가 뉴스타 대학생한테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신 회장님의 본 뜻이 바로 이런 거였었구나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르타 오피스 리사장이고요. 저희도 사실 애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받았어요. 받자 보니 미안해서 나도 해야겠다고 조금씩 시작했는데 계속 할수록 어마운트 조금 크게 갈 수 있도록 한 그런 형태를 대보다 너무 고맙고, 또 아이들도 그걸 받아서 기뻐하는 것도 고맙고, 심지어 어떤 그 손님의 아이는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의 퍼스트 장학금이라고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또 그내년도 제가 뉴스에 있는 안으로 사는 동안에 제가 겪을 수 있는 컨디션 만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 뉴스타 이만큼 장학재단이 커왔고요. 저희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제니퍼도 이사장님 어느 단체를 가든지 그 단체에서 제일 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단체의 목적이 제일 많은 게 장학재단입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뉴스타 이렇게 대그룹으로 커가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장학재단 이렇게 또 많이 컸고요. 또 그 한편에 일조해 주신 우리 전임 이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길이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도 다 본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신임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네. 우리 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올때 먼저 우리 책임이 아니 왜냐면은 제가 요거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제일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요즘 이제 크게 이런 어떤 성공의 비결로 본다고 하면 장기입니다. 오래 진짜 꾸준하게 오래 오시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제킬리 선생님 시작한 지 벌써 2004년서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또 그만한 많은 횟수 장학금 해주셨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어떤 몸무게가 돼주셨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대인가? 그렇죠? 네. 이사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저희가 used to be 제킬리 선생님 그 우리 웹사이트에 따로 이렇게 말씀 나오시는 거 보면 아시겠죠. 상당히 뉴스타에 너무 많은 일 해주셨고요. 네.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이 제킬리가 되고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게 2001년서부터 제가 시작한 거는, 부동산 일을 시작한 거는 1999년이 되고요. 2001년서부터 토렌스에서 장학생들을 모아서 중국 집에서 그 장학금을 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의미가, 제가 1999년도에 시작할 때 굉장히 멘탈리, 피지컬이 굉장히 파이낸셜리 어려울 때인데, my best friend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0불짜리 300장을 내 집 앞에 돌맨 밑에 넣어놓고 안 갚아도 된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내가 절대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줘도 된다고 그럴 때 제가 자한테 약속한 게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다른 데로 돌리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그걸 보시고 키안 선생님이랑 제가 중국집에서 장학생들을 모아놓고 장학금을 주는 걸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거 보면 굉장히 추진력 같지만 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숫자적으로는 이만큼이지만은 지금 제가 그 홍명보 장학회나 한국에 보내는 거나 칠드런즈 하스피털에 보내는 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스트 투 이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2006년부터 서프라이머들이 컬랩하고 이래서 많이 어려웠을 때 제가 두 번 빠졌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 커밋먼 한 거는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거는 이거 계속해서
그 뉴스타의 그 장학회를 조금 더 크게, 더 왕창하게 우리가 옛날 그 헤이데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주는 거에 그 내가 이 돈을 줘서 너가 어떻게 소화한다는 거는 소화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준다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면 훨씬 쉽게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다들 조금 분발하시고 더 많은 우리 옛날에 그 2003년, 2004년 이럴 때처럼 몇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여기 옆으로 회장님 뒤에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란시아 오피스의 홍성준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허락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 직책을 주장하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말씀하신 게 제가 조금 침체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이사장님은 특징이 있으신 게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서도 일만 열심히 잘하시는데 요즘 다시 저희 또 신임 이사장으로 자리해 주신 거 저희 다 축하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새로 우리 이사장님하고 잠깐 나오셔갖고요. 저희 그 장학재단 아까 현황 보고는 저희가 그 회장님이 해주신 걸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뭐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남발을 쭉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 장학기금도 상당한 어마운트고요. 네, 진짜 타의 어떤 단체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회장, 한인회에서도 한 1,000불, 2,000불, 3,000불 정도 수준이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아마 저희 한인단체뿐만이 아니고 아마 맥도날보다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내년도 우리 제끼리 전 초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년 돌아오는 우리 그 이사회 미팅을 한번 하겠지만 이사회와 함께 내년 장학 수요식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수백 명이 자리할 수 있고 수백 명의 학생이 자리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저희 수백 명의 에이전이 서포트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한 역할은 저기 제가요 사실은 에이전트들 자녀들을 거의 다 준 거예요. 에이전트들 자녀들 중에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상관없으니까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생이 돼야 고마워해요. 사실 어제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기력이 아깝는데 자기 깜짝 놀랐는 게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제일 학생 자기 아들 방에 걸려있는데 상장이 장학금이 걸려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장학금 받는 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그 장학금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 에이전트분 자녀들은요 사실 첫해 와가지고 일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두고 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래도 한 1, 2년, 2, 3년 봉사하고 있다가 있는 자녀들한테 사실 주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지금도 만약 여기 지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년에 할 때도 그 자녀들이 있으면 조촐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이 얘기 다시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일 처음에 신라 식당에서 어디나에서? 신라연화에서 피아노 선생님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두 명을 주는데 500불씩인가 1000불씩인가 두 명을 주는데 식당에 그러면 동생하고 아버지 한번 데리고 와버리면 8명하고 창관인 한두 명하고
자기 밥 먹고 자기 마누라 밥 먹고 예쁘게 밥값이 부동산보다 딸이 그 주는 돈보다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더라 이 말이야. 아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했는 말이 뒤에 배너다 달고 기자들 데리고 와버리면은 이거는요 남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야 남들도 장학금을 줘요.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지점에서 자꾸 인터넷을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파밍의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축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파밍을 하나 2명 장학금 주나 어떻게 낫나면 내가 볼 때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얼마만큼 좋게 써먹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쪽 옛날에 한인회장을 하는데 한인회장 출마했을 때 조세범이 내한테 선거자금으로 3만 불을 줬어요. 그러시라고. 그런데 그 선거자금을 제가 그대로 장학회에다 이어갖고 조대원한테 당신이 주세요 해가지고 당신이 조대원이 줄 때 어떻게 줬나 하면은 융자 많이 주는 사람을 자식을 상대로 해서 주세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은 장학금이니까. 그래서 조대원 돈은 조대원이 전부 다 환원을 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환원한 거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세김한테 조대원한테 그 돈을 받아갖고 선거를 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조대원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조대원 이름으로 장학금을 줬었습니다. 줬었고 텍스 디덕터블에 대해서도요. 돈을 많이 버세요. 내가 볼 때는 텍스 디덕터블 다 떼고 하니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제네브 조 이사장님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 했는데 다른 행사도 다 중요하지만도 결국은 장학금 행사를 하고 자기가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뒤에다가 장학회 해가지고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갖고 자기 기분 다 내라는 게 결국은 그 기분이고 이 얘기 했듯이 또 기자들한테도 자기한테 쓸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자기 로컬 지역 신문에 로컬 지역 잡지에다가 한 페이지 이렇게 장식에 놓고 있는 것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제터할게요. 왜냐면은 저는 이 비용을 여러분들 장학회 만드는 그 백업으로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비용이나 어떤 비용이나 여러분들 돈은 전부 다 100% 다 장학금으로 가고 제가 쓰는 거는 뒤에서 전부 다 홍보하고 또 뭐 기자들 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정요원들도 다른 데 가면 다른 부동산 가면 행정요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또 행정요원이 나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딜 많이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제가 저 여러분한테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하나 소개 시켜요. 하나 둘 서 계신 자체 도시 자 하나 둘 셋 이게 똑바로네. 예예 예. 한 번 더 주세요. 하나 둘 셋 땡큐. 합주하는 걸 찍어요. 예. 저랑 찍으세요. 얘는 합주하는 걸 찍으세요. 다시는 쳐다볼 때 되겠네. 메모리 카드 안에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메모리 카드 한번 찍어. 아! 제가 잠깐 사진 찍으면서 어나운스 해드릴게요. 얘랑 딱 맞네. 이거 뺏겼네. 저기. 내년에 저희 우리 남가주 한인 부동산 협회 아마 신임 회장님으로 아마 우리 그 앤디 황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사진 찍으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경례식 할 때 이렇게 신랑 신부 쳐다보는 거. 자 앤디 황 선생님 한번 쳐다보면서 자 저기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요. 예, 아니, 아까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예? 저기, 회장님, 저기 카메라 이쪽으로. 회장님, 아니, 저, 회장님, 저 와인 좀 치워주세요. 땄어요! 그거 뭐 있었는데, 땄어요? 그거 땄어요! 자, 하나, 둘, 하나,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이거 안 하나? 자, 두 번, 자, 팀! 하세요.
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자. 힙! 인사! 힙! 인사! 힙! 인사! 힙! 인사! 힙! 인사! 힙! 인사! 힙! 힙! 인사! 인사! 야! 잘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보는데.